배우 신현수는 지난 2017년을 누구보다 뜨겁게 보냈다. MBC 네이버 TV 세 가지 색 판타지 우주의 별이를 시작으로 MBC 군주 가면의 주인 JTBC 청춘시대 2 그리고 방송 중인 KBS ETV 황금빛 내 인생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그가 2015년 12월 방송한 SBS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으로 TV 데뷔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한 것. 단순히 출연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웹드라마부터 사극, 청춘극, 멜로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연기 내공도 쌓였다. 수상의 기쁨도 누렸다.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거머쥐었던 그는 2017 AAA에서는 뉴웨이브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쟁쟁한 연기자 선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기자는 이 인터뷰 전에 신현수와 두 번의 인터뷰를 했다. 데뷔부터 그의 연기 목표까지 많은 걸 이미 듣고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 기대 이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그를 또 만나고 싶었다. 그와 세 번째 인터뷰는 차 한잔합시다로 진행했다. 기자와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했고 진지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강해진 자신감도 느껴졌다. 직설적이고 당당한 황금빛 내 인생 속 서지호와 닮았다면 닮았다. 황금빛 내 인생이 인기다. 시청률이 높다 보니 자부심이 느껴진다. 자신감도 생겼다. 배우들 에너지도 한층 상승 중이다. 화제작에 출연하는 느낌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좋다. 시청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안에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가족극이 처음인데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가족, 형제간, 남매간 이런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재미있다. 극중이다인과 러브라인도 주목받고 있다. 이다인이 서현과 지효의 관계를 예쁘고 풋풋하게 그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러브라인이 일단 정말 재미있다. 서로 논의해 다른 방향으로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도 배우 조우리와 연애 중인데 아무래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은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황금빛 내 인생 촬영장 분위기는 어떤지 되게 재밌다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 수 있게 김형석 감독님이 만들어주신다. 극중 서지호 연기의 대다수가 그래서 애드리브다. 작가님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해주시는 것 같다.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놀 수 있게 해주신다. 미리 준비해 간 상황에 맞는 애드리브를 좋아해 주신다. 그리고 그에 맞게 연출해 주신다. 다행인 것은 상대 배우들이 그런 애드리브에 오케이 해준다. 다들 재밌게 만들길 원하는 것 같다. 어떤 애드리브들을 했나? 이다인과 애드리브 경쟁이 붙긴 했는데 황금빛 내 인생이 무거운 분위기로 갈 때가 있는데 지호와 서현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할까?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한다. 최근 방송 중 이다인이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 사실 그 장면은 대본에 없었다. 서로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 작정하고 때리라고 했는데 슛이 들어가니 이다인이 가방으로 날 때렸다. 예상 못했던 건데 당황스럽기보다는 재미있었다. 매 장면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만화방에서 지호가 서현에게 정신 차려 신데렐라 넌 금잔디가 아니야 하는 대사도 애드리브였고 지호가 서현에게 볼링을 가르치는 장면은 거의 다 애드리브였다. 평소에도 볼링을 즐기는 편이라 공을 좀 더 들였다. 이런 걸 하고 나면 스크립터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한다. 로 계속